예, 안녕하세요. 조셰프 라이크푸드 조성진 셰프입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딜레마에 지금 요즘 빠지고 있어요.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들은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계속 느껴가면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영상을 만약 보셨다면, 제가 이렇게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선 저의 조셰프TV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외식업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부터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 메뉴 선정, 또 뭐가 있을까요? 인테리어 결정도 해야 되고, 메뉴가 선정됐으면 그 메뉴를 만드는 주방 설비도 해야 되고, 집기도 구매해야 되고, 테이블도 사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할 게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한 영상에 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조셰프인 저와 가게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저의 첫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처음에 단순한 요리 채널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요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레스토랑에서 요리하고 있는 셰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리와 다양한 컨셉, 그리고 인테리어, 다양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는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고 다양한 레스토랑에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요리적인 활동을 또 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소스 개발을 하면서 그 소스를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많은 매장으로 유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식품 회사도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요리, 이 요리라는 거, 그리고 셰프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시작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테리어를 원래 전문적으로 하고 있던 사람과 저의 외식창업 컨설팅이 하나로 모여서 한 개의 인테리어 회사를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 레스토랑 말고는 다른 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새롭게 이 유튜브처럼 이렇게 도전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도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목표를 위해 달려가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이 단순하게 그냥 요리 채널이 되는 걸로 끝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앞으로 여러 이야기를 좀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요리에 대한 영상만 한 주에 하나씩 올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외식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 많이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하나씩 올려볼 예정이고요. 창업 컨설턴트로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업에 관련된 좋은 정보도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하고 지금처럼 만나왔듯이 조셰프 라이크 푸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굉장히 맛있는 레시피를 선물해드리는 그런 날이 될 거고요. 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여러분하고 하나의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성진 셰프이고요. 이 셰프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제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게 유튜브에 계속 기록하는 저의 채널을 꼭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도 전달해 드릴 거고,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굉장히 성심성의껏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와 맛있는 이야기, 그리고 맛있는 인생까지 모두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채널 기다려주시면서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